북한의 운명을 또 맡아내시고 모진 광풍을 길들이시며 저국과 인민을 영광의 단상에 받들어 올리신 우리 당과 국가의 위대한 대표자이시고 우리 영령의 탁월한 영도자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열병식 광장 주석단에 나오십니다. 귀여운 어린이들이 최고 영도자 동지와 당과 정부의 간부들에게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미시하여 당과 정부 본부의 간부들이 주석단에 동반합니다. 그 영상 한 번만 보여도 지날 줄 모르는 새 힘 용서도 이 땅의 모든 기적을 안아오는 무한대한 힘과 지혜와 영광을 안겨주는 우리 용도자 동지의 전환. 원수님 태양 같은 미소는 광장을 햇살처럼 밝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맞이한 광장에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높아지고 경의의 축포가 터져올라 10월의 밤하늘가를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꽉 차있는 생각, 얼마나 기다려왔습니까? 위대한 당신을 모시기 위해 얼마나 기다려온 영광의 순간입니까? 대강의 중장이 이끄는 수도의 방탄교육 수도방어군단 총대가 나아갑니다. 수도방어선을 절벽의 요새 볼트의 손으로 더욱 굳게 다지고 믿음직하게 지켜가고 있는 수도방어군단 장병들. 제3군단 열병대원들이 군단장 위송일 상장의 인솔하에 광장을 행진해 나갑니다. 7군단 총대를 군단장 최충길 중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국의 국정관문을 능직하게 지켜가고 있는 제8군단 유령대원들, 선두에서 군단장 박명수 중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부대의 자랑찬 전투적 행로가 새겨진 성스러운 군기를 높이 들고 고무당당히 나갑니다. 제9군단 종대가 군단장 송영문 중장을 선두로 나갑니다. 저국의 북부 지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더욱 튼튼히 다져가는 일당백 초병들의 대원입니다.
거국의 통점 관문을 전력으로 지켜선 제10군단 종대를 군단장 리용철 중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백두산악의 수리계 부대로 이름 높은 제12군단 정대 군단장 리봉춘 중장이 인솔하고 있습니다. 백비의 흉용정신을 심장마다에 만장약한 불패의 배호입니다. 고만령 갈벼랑도 단숨에 날아넘는 산악의 맹호부대 산악포병종대가 운하철 소장의 뒤를 따라 행진해갑니다. 강도 높은 훈련 속에 훈련된 이들의 발 밑에서는 높은 산악도 지검돌로 되고 있습니다. 강한 기동 타격 능력을 자랑하는 땅쿠 장갑부대 종대가 이종용 대좌의 인솔하에 광장을 행진해 가고 있습니다. 싸움에서 승리의 보석만을 힘있게 도쳐올릴 기세에 중촌합니다. 고명수 중장이 이끄는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5 땅구사단 종대가 나아갑니다. 무쇠 철갑 부대의 용사들이 주석관을 오른 삼가 대대의 정의를 이어 나아갑니다. 제425 기계화 포병사단 종대가 김종철 중장을 따라 행진해 나아갑니다. 제108 기계화 보병사단 종대 리경촌 중장이 선두에 있습니다. 홍촌 중장이 이끄는 질풍 같은 공격 정신으로 전투장마다에서 승리만을 떨치며 부대의 영웅적인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는 무쇠 타격 집단입니다. 제806 기계화 보병사단 종대가 김학철 중장의 인솔하에 나아갑니다. 우리 흉용무력 종사부의 눈과 귀로 불리고는 경찰 경찰에
있습니다. 전자기란 작전부대 동대가 오윤철 소장을 선두로 행진해 나갑니다. 강격전기에서 만능의 열쇠로, 방어전에서는 만능의 철쇠를 이어낸 믿음직한 공격들이 최종남 대자인 소라이에 전진합니다. 연필성 대조가 지휘하는 화학병 총대가 나갑니다. 사비 안전군 무장기동부대 총대가 김광현 안전군 중장의 뒤를 따라 나아갑니다. 서령보이, 제도보이, 인민보이의 성스러운 길에서 혁명의 붉은 방패, 풍수들로 자라났습니다. 세종의 혁명강군의 유능한 지휘관들을 기리는 국군사학 종기 리언이 광화풀 행진에 있습니다. 최고급 군사지휘관 양성의 중심기지로 명성 높은 김종일 군종대학 종대가 학장 김용남 상장을 따라 행진해 나아갑니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로 튼튼히 무장한 인민군대의 핵심 골간, 혁명무력의 중액을 이루는 군사지휘관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전략전술로 튼튼히 무장한 만능 군사지휘관들을 수많이 배출한 역사가 있고 권위가 있는 세계적인 대학,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종대가 한창순 상장의 인솔에 전진합니다. 인민대의 정치사상 강사, 도덕강사 실현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치일꾼 양성의 원종장 김일성 정치대학 종대, 김종철 중장이 종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적들과의 대결은 무기적 힘의 대결 전에 사상 힘의 대결을 도리로 대결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방위력을 옥초같이 다지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수많은 국방과학기술 인재들을 배출한 국방종합대학 종대를 강순철 소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대학은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대로 개발 중점의 국방과학기술을 원해고 있습니다. 해군대학 종대, 김종석 해군 소장의 인솔하에 전진합니다.
그 어떤 해상 작전과 전투도 능숙히 조직히 위할 수 있는 해군 지휘관들을 키워냄으로써 주체적 해군 무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 있는 대학입니다. 하늘의 믿음직한 수호자들을 키워내는 항공군 대학 종대가 신재울 공군 중장을 따라 나아갑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공군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 조국과 인민을 보유하는 결사의 항마를 날아갈 붉은 배들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을 앞장에서 결사옹이하는 혁명의 붉은 칼, 고위 전사들이 자라나는 대학의 종대. 조정호 대좌가 종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오중읍 7년대 순관 녹술이요 수령의 보위대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간 열이 넘쳐납니다. 일당비 지휘관들을 키워내는 학교로 그 이름도 유명한 강군 종합군관학교 종대가 드디어 초름 중생의 길을 따라나가고 있습니다. 해방 후 독립을 관계부터 영명한 지휘관들을 수많이 육성하여 우리 혁명 무력 강화 발전에 뚜렷한 사업을 새긴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을 이루는 요능한 보병 지휘관들을 양성하여 우리 보병 무력 강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보병 종합군관학교 종대입니다. 지금 사동일 소장이 종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용범 소장이 지휘하는 고사포병 군관학교 종대가 나아갑니다. 조국의 용공 방위에서 한목판단이 하는 훌륭한 고사포병 지휘관들이 졸업한 이 학교는 전군이 다 아는 본보기 군사교육기관으로 강화 발전되었습니다. 탱크 자동차병 군관학교 종대가 류은철 소장의 뒤를 따라 나갑니다. 총대가 나갑니다. 사리안전대학 종대가 황경물 안전군 대좌의 뒤를 따라 나아갑니다. 당과 제도, 인민을 결사보이하는 모세방패로 준비해 나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칩니다. 관중들의 사랑과 믿음 어린 눈길을 온몸으로 받아안으며 최춘식 상좌가 인솔하는 만경대 혁명학원 종대를 선두로 혁명의 계승자들의 대우가 전진하고 있습니다. 만경대의 혈통, 대표적 혈통을 이어 우리 혁명의 핵심 골간들로 자라나는 끌끌하고 름름한 저 모습에 끝없이 밝고 창창할 조선의 미래가 안겨옵니다.
여수와 세기 공손의 전거마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당의 참된 딸, 여성용가를 지원하는 10만 경력원 국내 림용장이 선두에서 대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학을 대학을 따라 포용학원 종대가 행진합니다.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해 한 목숨 소슴없이 바친 부모들의 녹슬이요, 어머니 당의 끝없이 충직한 요군으로 준비해갈 기간남. 한 손에는 총을, 다른 한 손에는 마치와 낫과 붓을 들고 자기의 용의로운 임무를 파해가고 있는 구로농 조기군 전대가 나아갑니다. 혁명의 향토불이 국수의 큰 위력한 조투대오로 미용돌치고 있습니다. 붉은 청년 근위대, 전하의 소년 근위대의 손발찬 대원처럼 사랑하는 고향과 학교를 굳건히 표할 드높은 맹세가 발걸음마다에 넘쳐납니다. 수도 평양의 상공을 따를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전투비행사들은 10명 비행에 나가기 위해 탑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며 영광스러운 비행에 나오는 이동훈 우리 전투비행사. 김일성 광장 상공을 나르며 전체 전투비행사들의 한결같은 마음과 원수님께 담아놓은 축하 인사를 드릴 순간을 향해 나갑니다. 일정대 군을 쳐들이라도 빨리 손님의 달려 앉는 듯 고객의 도전관을 들어쥐고 1위군으로 앞다퉈 나갑니다. 드디어 출격명령은 내렸습니다. 평양 예비소는 열병 비행기 이륙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노동당 장관 75돌 경축 열병식이 진행되는 수도 평양의 성공을 향하여 비행기들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개 위엔 태양이 있고 우리의 날개 아래엔 평양.
하늘 조경들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 원수님께서 계시는 평양상공으로 나릅니다. 지금 열병 피인 경계들이 방장상공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소경결 성의를 지일 승용으로 하는 하늘의 불사조, 하늘의 불사조원들이 10월의 평양 밤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하늘길은 정갈만 달려도 오직 충성의 한로, 액성의 한로만을 이어갈 세계롭고 믿어온 하늘 조경들이 있어 태양 빛나는 우리 조국의 영공은 언제나 철벽입니다. 지금 영영한 군사들이 동축의 한길에 당을 새기며 장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손길에 또 맞들려 자기 발전의 항로를 자랑찬 미운의 별로 수놓아온 우리의 항공고령. 조선노동당의 위대한 75년 속에 쪽 항공무력의 75년이 있습니다. 지금 뜨겁게 달아오른 광장상공에서 경축의 축포탄을 뿜어치며 10월의 밤하늘가를 화려롭게 장식하는 영영한 비행사들에게 평양 시민들과 관중들이 환송을 터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었고 자랑스러운 하늘의 영상. 지금 밤하늘가에 75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땅의 75 성당이 우리의 신령적 무장력을 영광의 철통에 올렸습니다. 이어서는 음술복계 좀 그 어떤 작전 전투임무도 능숙히 수행할 수 있게 준비된 철갑 띠어옵니다.
기동력과 강한 타격력을 자랑하는 기동 포병들의 대여가 광장 주석단을 우르고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민대 전력의 상공 부세 중인 저력 단계를 몰아 저설의 땅병들이 전진합니다. 어떤 험산 출령과 요새도 단순히 강행 돌파하며 강력한 포화력과 무쇠 발톱으로 적진을 무자비하게 진문개벌을 기상이 빗발. 강력한 화력 타격 능력을 자랑하는 최신형 자행포 종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영웅 포병, 그 불패의 위력을 과시하며 조선의 포병 무력이 나갑니다. 보기만 해도 배심 든든해지는 최강 무력의 진화입니다. 우리 포병 무력을 누구나 두려워하는 세계 최강의 병종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그토록 맞서오신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원신과 높다. 가슴 뜨겁게 되새겨지는 순간입니다. 세계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보적의 병기 대형 방사포병대 하늘 땅에도 못다 새길 원수님의 불멸의 그 업적 전하며 철의 대오가 도도히 굽이쳐 흐릅니다. 김정은 동지의 용도의 손길 아래 우리의 포병 무력은 조치와 현대화를 가장 완벽하게 실현한 강력한 병정으로 가장 무서운 공격형 파격 집단으로 자라났습니다. 남들이 상상할 수 흉내낼 수 없는 돌피의 전투력을 지닌 조선인군 포병 무력.
학교마다 명중풀 소나기를 퍼부을 전투적 의지가 강철의 포신들에 많이 장착돼 있습니다. 위대한 농장의 자유를 받으며 조선노동당의 믿음직한 포병들이 멸족의 포신을 높이 올렸습니다. 탁월한 수령을 모셔야 군대가 강하고 인민이 위대하며 조국이 강대해진다는 권리를 지금 되새겨오게 됩니다. 조선의 로켓들이 당장 들어서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공의의 힘,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의 강대함을 알게 하는 저 대여. 적이든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군사적 행동을 밤이 기도하려 든다면 영 밖에서 완전히 소멸할 수 있는 강한 가격력을 갖춘 강력한 전략들입니다. 우리의 강국 우리 조국이 전합니다. 영탄통이 시대 교육국이 되어 온 국방을 증감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기관난 총생산으로부터 뒷걸음을 뗀 우리의 국방공업이 얼마나 아득한 높이에 올라갔으며 그 힘으로 얼마나 대표전년을 인민 가슴 뜨겁게 지켜봅니다. 강의 영감 밑에 거대한 힘을 비축한 조선의 힘이 발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병기 수중 전략 탄도탄. 조국민의 천년면밀을 억국으로 탐구해가는 우리 당의 믿음직한 전략 무력입니다. 비가 온다고 남의 집 도마에 뛰어들 우리 인민이 아니었고 빈진의 길이 힘들다고 남의 손에 인민의 운명을 내맡길 우리 당 아니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병진의 길. 이 길이 얼마나 천만 번 오랐고 힘겨워도 곧바로 이 길을 질주해온 우리의 승리가 얼마나 소중한 길을 무겁게 불감한다는 흐름입니다. 조선의 강력한 항공 로켓 무력. 우리의 영공을 0.001mm라도 침범하는 세력이 있다면 가차없이 발사단초를 두를 기세로 광장을 통과해 나아갑니다. 광장으로 우리 무장비를 지키고 있습니다. 무진막강한 우리의 위력을 알고 있게 하는 수입니다. 그 어떤 세력은 우리를 상대로는 불장을 엄두도 못 내게 강한 힘을 가지는 것이 우리 당의 국방권수 중립적인 부상의 과심이 조국민을 위해 강한 조국기를 그 주의차게 나가신 김정은
소리 타격한 최대 병력이 힘없이 나갔습니다. 세계가 불안듯 대지막차공을 하며 바로 피수친 모든 소비비죠. 이때서란 상의 법소 노래기가 높이 퍼지고 있습니다. 강철의 영장 김종동지의 발걸음과 총이 전하였고 김종동지 이상으로 조선이 쳤으며 김종은 동지의 의지대로 조선이 강대되었습니다. 지금 로켓투병 총대들이 광장으로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또 바라볼수록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에 대한 자긍심으로 가슴 부풀게 하는 우주의 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일성 장군은 우리 공화국 장군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다소 허병들이 의식하며 들어서가 있습니다. 일병의 조절정리하는 순간을 위해 군악지휘단의 단중앙연회 부부장인 장용식 동지가 나섰습니다. 힘을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국민의 존엄을 걸고 오성만대의 번영을 담보하며 인민 앞에 세계 앞에 나섰습니다. 조선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마련한 경이적인 승리를 가슴 벅차게 맞이하는 인민의 기쁨, 온 공장에 열광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절대병기 우리의 대륙간 반도로켓 총대들이 들어서가 있습니다. 장차나 상당히 인수라는 돌격기 총대의 로켓 병달 조선의 존엄과 힘을 우주 만리에 올린 찬란 로켓 부령들이 진군에 나갑니다. 이제 우리의 화성포가 대지를 바탕으로 속구초를 그 아득한 목표는 더 단단히
않을 것입니다. 두 손의 힘을 어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김종식 상장이 지금 거대한 전략력을 이끌고 길송 광장을 통과해 나갑니다. 김종은 동지를 높임하시고 조선노동당 창군 75들 중 10명씩을 상대히 진행한 끝없는 감격과 환희가 또다시 우렁찬 만세에 항송되어 하늘 땅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천만 심장이 폭풍 같은 환호성 터져올립니다. 김종 사기 조국을 세계의 중심에 높이 떠올리시어 모공 본영할 주체조선의 광명한 앞길을 펼쳐주신 가장 불출한 위인이시며 가장 노숙한 혁명의 수령 강철의 영장 국민의 자유로운 어버이신 김종은 동지 그에 대한 매혹이 우리의 녹시고 그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힘이기에 위대한 오버이를 우러러 터지는 국민의 환호 이처럼 열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멀리 미아리 치는 인민의 이 환호성 자선의 이 미아리는 위대한 수령복 강복이 있어 인민이 누리는 천만 복이 있음을 절감한 역사의 지형자 청견자들의 심장의 외침이고 이 귀중한 진리를 영원히 지키고 빛내갈 신념과 맹세의 선언입니다. 세상이 열백번 변해 당야는 최고령도자 동지와 매중종 핏줄처럼 간직하고 영원히 충성의 한계를 가고 갈 천만 군민의 신념과 의지 영남마냥 끌어본지고 있습니다.
말로 위대한 5년일체의 창고만 쉬이며 김정은 조선의 영원한 모습입니다. 온 행성이 오쟁 광풍과 참혹한 난으로 신음해도 조선은 내 끄떡 없어 우리 전쟁과 승리 창창한 날이 무엇으로 하여 억척으로 덤보자는가를 힘있게 과시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당축광장은 끝없이 설레고 있습니다. 흥망스러운 조선노동당의 역사를 온 눈으로 채워나시고 사나운 돌풍을 길들이시며 한국의 민심을 만방에 쫄쳐가시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계시여 필성 김정일주의 당의 성스러운 혁명이 업은 언제나 필성 불패하며 우리 앞길에는 항상 승리와 영광의 시대만이 열릴 것입니다. 인민은 심장으로 외칩니다. 일편단신 김정은 동지 당신의 용돈을 붙들렵니다. 애를 여 충성을 다하렵니다. 어째 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용광의 기치 위대한 김정은 동지 만세!